좀 더 깊이 들어가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우리 시장은 또 이것에 대해 어떻게 반응할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왓츠업 시간인데요. 현대경제연구원 최양호 문과 함께하겠습니다. 고문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제 네. 잘 쉬셨습니까? 네. 네. 아, 근데 미국이 뭐 이렇게 시끄럽게 되니까 네. 또 새벽에는 일어나서 또 이거 다 이거 챙겨보려고 또 이제 지인들한테도 한두 분 전화하고. 아, 옐렌. 네, 옐렌 장관의 이 갑자기 깜짝 발언은 뭡니까, 이거? 근데요, 네. 제가 보니까, 이제, 그, 현지의 얘기는 제네 옐렌이 네. 의도적으로 얘기했다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의도적으로, 계획적, 예, 의도적으로 얘기했는데 왜 의도적으로 얘기했냐. 그러니까요. 그러면 내성을 키우기 위해서. 그렇다면 아. 제네 옐렌의 책상 위에 어떤 서류가 있냐. 경제 지표가 너무 좋은 것들이 많이 올라간 그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얘기를 했는데 일단 이 얘기는 어떤 무슨 공식적인 자리가 아니라 시사지하고 인터뷰하면서 했는데 제가 보기에 낚인 것 같아요. 기자한테 질문을 하면서 네. 굉장히 뭐 원론적인 얘기를 하면서 이것이 올라갈 수도 있다 그러는데 제네 옐런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금리에 관해서는 연준의 독립성을 지켜줘야 되는데 거기에다 대고 이거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바로 끝나자마자 막 시장이 바로 반응을 했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제 주소 담는 그런 부분들이 갔는데 사실 뭐 FOMC 회의가 잉크도 안 말랐잖아요. 지난주에 그러니까요. 하면서. 근데 거기다 대고서 경기 과열을 막기 위해서 금리 올려야 된다 뭐 등등을 얘기하는 부분들이 일단은 전체적으로는 과하게 나간 부분 아닌가? 네. 이렇게 이제 보이고요. 일단 뭐 전체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냐면 트럼프 때 5조 3천억 달러를 썼고 지금 4조가 나가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미국 경제 회복 속도가 네. 빠르게 진행되는 그러니까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된다는 얘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금리가 올라갈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 이거는 뭐 일단은 제네 옐런이 다시 주소 담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금리 인상으로 인한 부분들은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계속 지금 누가 뭐 옆에서 이제 지원 사격들을 하냐면요. 연준이 12개 지방 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지금 총재들이 나와서 한쪽에서는 맞다 한쪽에서는 진화하는 모습들을 보이는데요. 뉴욕의 윌리엄스 총재는 뭐 바로 나와서 그런 얘기했죠. 3월 달에 보면 미국의 경제 성장률 4.2% 했는데 지난 뭐 3주 전에는 이게 6%로 올라가지 않았냐. 지금은 7% 이상 얘기하고 있는데 당연한 이런 뭐 소위 말하는 빠른 속도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되고 근데 그러면서 윌리엄스 총재 뭐라냐면 올해는 물가상승률이 2%를 지속적으로 넘다가 내년께에 아마 2.0으로 수렴할 것이다. 그러나 그 사이에 금리 인상은 없다. 내용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얘기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달라스의 카플란 총재도 뭐라 그랬냐면 통화 과잉이 있고 시장이 불균형되지만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이런 높은 수준의 경제 회복을 하고 있다. 근데 이분은 이제 다른 쪽을 얘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테이퍼링을 의논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엇갈린 얘기를 도는데 결국 전체 그림에서 보면은 아주 이 급격한 금리 인상에 대비해서 시장의 내성을 키우는 듯한 의도된 발언이라는 게 뭐 분석인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금리 인상을 하는 부분보다는 계속 금리 인상 테이퍼링 얘기를 하면서 네. 이것에 대한 어떤 증시의 굉장한 폭락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방어하는 듯한 내용들을 지금 갖고 가고 있고요. 이 부분은 아마 이제 계속적으로 여기저기서 어떤 인플루언서들이 이제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 있는데 네. 그래도 연말까지는 금리 인상 조금 자제하는 분위기는 계속 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어제였죠. 우리 미국 시간으로 어제 4일에 옐런 재무장관이 뭐 옐런 연준 의장 시절을 뭐 착각한 건 아닌가 싶은 네. 언급을 하면서
일단은 시장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뭐 오늘 뭐 연준 다른 이사들의 이야기, 다른 지역 총재들의 이야기도 계속 나왔거든요. 보스턴 총재 같은 경우에는 물가 상승 압력 일시적일 것이다. 시카고 그렇죠. 총재는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고조의 가능성이 희박하다. 뭐 샌프란시스코 연흥 총재도 연준 목표 멀었다. 정상화 논의할 때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일단은 옐런 재무장관의 말 다음에 뭐 진화하기 위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왔다라는 것 좀 체크를 좀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또 우리 시장으로 넘어와서 이렇게 미국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약간 주춤주춤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도 뭐 최근에 뭐 이번 주에 뭐 공매도 때문에 좀 골머리를 썩고 있지만 그래도 또 긍정적인 평가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사실 뭐 GDP로 따지면 세계 10위고 그렇죠. 시총으로만 따지더라도 13위예요. 그다음에 소위 말하는 하루에 뭐 이 거래량 보면요. 네. 세계 4위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그 3개 시장으로 나왔습니다. 선진 시장, 신흥 시장, 그다음에 프론티어 시장으로 하는데 우리가 신흥 시장에 들어갔는데 사실 이거 신흥 시장에 들어가 있는 부분은 뭐 MSCI에서만 신흥 시장에 들어가 있고 다우나 S&P 그다음에 FTSE에서는 사실 지금 선진 시장에 들어가 있어요. 여기만 빠져 있습니다. 괜히 여기가 굉장히 지금 뭐 엄격하게 지금 해야 되는데 자 여기가 6월 달에 연례적으로 네. 이 전체를 바꿉니다. 지수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 근데 여기에 지금 우리가 들어가면 제가 보기에 4천도 가능한 예, 코스피 4천이요? 예, 왜냐하면요. MSCI 추정하는 글로벌 펀드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쵸. 그럼 한국 걸 사줘야 돼요. 그럼 한국에 어느 정도가 대금이 들어오면 61조 정도가 대금이 들어올 수 있고요. 이렇다면 주가는 27.5% 정도 상승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4천을 가볍게 넘고 일단 목표는 제가 보기에 후지산입니다. 3776을 네. 뭐 충분히 넘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뭐 FTSE의 그 기준에는 우리가 굉장히 뭐 더 넘치고 남게 지금 조건이 됐거든요. 거기 네네. 조건이 두 개입니다. 일단은 28억 달러 시총 5개가 있어야 된다. 우리나라 있고요. 그다음에 GNI가 세계 상위권대 125%는 돼야 되는데 우리 3년 이상 그걸 하고 있거든요. 충분한데도 뭐 이런저런 얘기 영어 뭐 공시가 잘 안 되느니 뭐 배당이 네. 안 되느니 그래서 전경련과 여러 한국에 있는 단체들이 지금 이것에 대해서 우리나라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지금 뭐 표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지금 MSCI에서 얘기하는 거 우리나라하고 충분히 우리가 소명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만약에 6월 달에 이것이 우리가 지수에 편입이 된다면 세 마리 토끼 잡습니다. 네. 신흥 시장에 대한 디스카운트 없어지고요. 그다음에 주가 상승. 아까 외국인 자본들 그러니까 특히 기관과 투자자들이 MSCI 지수에 편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주가 상승 가고요. 그다음에 제일 좋은 거는 변동성이 축소가 됩니다. 그래서 세 마리 토끼를 잡는다면 우리는 4천에 올라갈 수 있는 아주 단단한 토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귀추가 아주 주목되는 부분들이 많다고 보여집니다. 네. 자, 과연 우리 시장이 MSCI 선진 지수로 편입이 될 수 있을지 이것에 따라서 기대 효과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금도 더 들어올 수 있고 코스피 4천, 뭐 3천을 뚫은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4천 시대까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 결정을 앞으로 잘 주목해보자라는 의견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